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일관은 과거 구 일본 영사관으로 식민 통치 기간에는 목포 부청으로 사용됐던 건물인데요. 최근에는 사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목포의 한 시민단체가 일제 식민 통치를 알리는 단죄비를 설치하려다 거부돼 목포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관 일관인 구 일본 영사관 건물입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지에다 근대 역사 거리의 핵심 건축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0년에 완공된 이 건물이 40년가량 일제 식민 통치의 핵심 기관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촬영지라고만 나와요. 그 외에 딱히 다른 설명은 없고 그렇게만 나와서 저희도 그냥 보러 온 건데 다른 이름이 있었네요. 이 때문에 목포문화연대가 사적지 안내문 앞에 일제 식민 통치를 알리는 단죄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당국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 우려와 단죄비는 주로 친일 행적을 가진 인물에 대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한 것입니다. 부청호 사용했을 때약 4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치욕을 안겼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유권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조사 결과 평화의 소녀상과 두기의 안내 비석 그리고 주변 비석 등 상당수가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목포시는 구 일본 영사관 앞에 포토존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서둘러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취지는 물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상 옆으로 한 켠에다가 같이 이런 단죄비 부분을 하자. 이렇게 좀 협의를 해봅시다 하는 것이지. 그걸 꼭 막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목포시와 달리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광주공원의 윤홍열 선정비 등 친일 인사들에게는 단죄비를, 송정공원의 신사와 옛 전남도청 본관 등 38개 시설물이나 건축물에는 친일 단죄문이나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남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관련 12,000여 명중 94%와 요양시설 관련 5,600여 명중 97%가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36개 사회단체들이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특별법이 이달 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는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 에너지 산업을 선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